자, 이제 이 박정희 정부를 한번 볼 텐데요. 박정희 정부의 여당은요, 예, 바로 공화당입니다. 아, 앞에 하나 빠졌네. 앞에 이 장면 정부의 그 여당은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장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요거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박정희 정부는요, 이5.16 군사 정변, 예, 바로 군인들이 정치 개입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예, 바로 이 60년, 1961년, 바로 이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면서 4.19 혁명에 의해서 들어섰던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5.16 군사 정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거예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여기서 이제 무소불위 어떤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이제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의 어떤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 그 헌법이 바로 예, 5차 개헌이라는 거예요. 5차 개헌. 선생님, 4차 개헌 아닌가요? 아, 4차 개헌은 그 앞에 장면 정부에서 3.15 부정선거사범자들을 소급 입법 더 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4차 개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정적인 특징과는 좀 관련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5차 개헌 나온 거예요. 이 5차 개헌에서는요, 다시 대통령을 어떻게, 네, 바로 직선제에 의해서 대통령 뽑겠다라고 나오죠. 여기서는요, 양원제가 아니라 다시 단원제로 돌아가요. 다시 단원제로 예, 돌아갑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두번더할수 있고요. 중임할 수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다시 가는데, 옛날로 이제 돌아간 거야.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었는데, 당시 이 박정희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였냐면 경제 성장이에요. 너무 배가 고팠으니,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하는 방법은 일본과의 수교, 또 베트남 파병, 또 이런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과의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사과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해요. 이러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몇 년도냐면 64년도에, 64년도에 있었던 바로 6.3 시위가 되겠습니다. 6.3 시위. 자, 이6.3 시위는 바로 한일 수교 반대. 6.3 시위는 바로 예, 한일 수교 반대.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흘러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찍어 누르면서 결국은 일본과의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 대통령 된 거예요. 네, 경제가 굉장히 그 당시 발전하잖아요. 두번 대통령 했어. 그럼 이제 물러나셔야죠.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 그렇게 헌법에 정해 있잖아. 근데 이게 또한 번만 더 하겠대. 한 번만. 자, 그러면서 다시 헌법을 또 고칩니다. 자, 한 번만 더할수 있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게 바로 6차 개헌이에요. 6차 개헌은 말 그대로 한 번만 더할수 있는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선 개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삼선 개헌. 자, 그래서 한번더 됐어. 세번된 거예요, 세 번. 이제 물러나셔야죠. 그런데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아예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되겠대. 헌법을 또 고쳐.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이7.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제까지 왜 으르렁 으르렁 됐거든. 그 으르렁 으르렁 되던 그 북한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도 있대. 통일될 수도 있대. 무슨 소리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똘똘 뭉쳐야 돼. 우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바로 저 북한에 적화 통일되지 않고 우리가 저들을 통일시키자. 그렇게 우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선거 안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개헌이 바로 이 7차 개헌이라는 겁니다. 이 7차 개헌의 핵심은 바로 이 이름이 뭐냐면 이 7차 개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신헌법. 유신헌법이라는 건데요. 자, 이 7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을, 역시 대통령 핵심이에요. 바로 간선제. 간선에 의해서. 대통령 임기가 있긴 있어요. 6년.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6년이다. 왜냐면 간선이니까 여러분 어디서 뽑아야 돼요? 예, 바로 바이 이건 국회가 아니라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게 이제 7.3.5 공동선언 통일과 관련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인데 여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원하는 사람들 뽑아다 박수치고 그냥 선거 형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몰표지 몰표. 그러니까 6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6년 되면 또 와가지고 박수치고 선거 형식적으로 하고 또 되는 거야. 결국 이 결과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바로 종신 대통령.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종신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자, 국회 해산권이 있어요. 대통령 보세요, 여러분들. 국회 해산권. 크, 대박. 삼권 분립이 그냥 다 날라가 버린 거지. 게다가 이 국회의원의 말도 안 돼. 3분의 1을 임명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과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면 마찬가지야.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아니 입법, 사법, 행정 분리가 돼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뽑아?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바로 유신헌법이야.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 반발할 때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조항을 만들어요. 헌법 위에 있는 조항이 어디 있어? 그럼 불가능한 거잖아. 헌법이 최고헌법인데, 최고법인데. 근데 헌법을 정지시켜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긴급조치권. 할 말이 없죠. 이게 바로 70년대의 어떤 모습들.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순들이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70년대 후반에 있었던 사건. 이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 YH 무역사건. YH 이 무역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79년도거든요. 이 균열이 커지게 됩니다. YH는 그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회사가 불법적으로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거야. 닫아버리니까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야당당사에 들어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공권력이 투입돼 버린 거죠. 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가 떨어져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당시 야당 총재였던 이 김영삼 총재가 외신 기자들 다 모아놓고 신랄하게 박주영 후보의 독재를 비판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 네. 김영삼 제명. 국회의원 제명시켜버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뭐 정치가 없어 지금. 이러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뭐냐라고 해서 부산 마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어났던 사건. 이게 바로 부마 항쟁. 70년대 유신 체제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 부마 항쟁을 어떻게 진압하느냐에 대한 논의. 이 논의 속에서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들이 의견 달라. 그리고 서로 싸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김재규가 바로 이 박정희에게 총을 쏘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12.6 사태. 결국 이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박정희 정부만 여러분들 이게 60년, 70년 거의 18년이에요. 18년. 굉장히 길었잖아. 어쨌든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또 민주주의가 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또다시 신군부, 새로운 군인들이 등장하네. 그 군인들이 일으켰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12.12 사태라는 겁니다. 12.12 사태. 신군부의 등장.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지. 지금 왜 자꾸 정치에 이렇게 개입을 하냐고요. 그죠? 이런 모습들. 자, 과연 이 신군부들은 어떻게 정치를 끌어나갈지. 아, 좀 답답해지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